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 총무직을 맡고 있는 김성원 장로입니다. 지난 12월 5일 대구 극동방송국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졌던 방송 내용으로 합창단 소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성명교회에서 진행되는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 창단 5주년 기념 제4회 정기 연주회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 관계자 여러분 함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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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대구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순만 장로입니다. 네, 어느 교회에 섬기시나요? 네, 대구 상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랄 코람데오 부단장 장욱 장로입니다. 네, 섬기시는 교회도 소개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계승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위를 맡고 있는 홍순덕 장로입니다. 대구 성명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은 지난 2017년 12월 9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하늘의 소리, 꿈의 합창을 모토로 남성만이 가지는 중후한 음색과 깊이 있는 울림을 통해서 합창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전한 교단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모여 있는 우리 장로들의 조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초청 연주 및 순회 연주를 통해서 네. 대구 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예.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개최된 창단 연주회 겸 제1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전석 매진 및 감동 연주를 통하여서 객석으로부터 놀라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 2019년 12월 21일 열렸던 제2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핸델의 메시아를 오페라로 재해석한 퓨전 오페라 페스티벌 메시아를 무대에 올려 감동과 환희에 찬 객석의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3회 연주는 2021년 12월 18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성을 부리던 때였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손수 몸을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준비한 결과 감동적으로 연주를 마쳤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장로님들의 찬양의 열정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 창단 전부터 그리고 창단 이후에도 정말 좋은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뵙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코랄 코람데오 이름 뜻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지요. 코랄 코람도에서 코랄이란 뜻은 네. 아시다시피 개신교의 찬송가의 뜻이며 합창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코람데오에서 코람이란 누구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장로합창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장로 합창단. 예, 네.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코랄 코람데오 장로 합창단. 앞서 우리 임순만 단장님께서 찬사를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단원이 몇명 정도 되나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우리 코랄 코람데오 단원은 창단 이후에 60여 명의 단을 넘어서 지금 한 70여 명에 근접하다가 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연습에 참여하는 단원은 50명에 이릅니다만은 네. 근본 연주에는 그 40여 명의 단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시기에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좋네요. 그런데 전 장로님, 제가 좀 놀란 게요. 창단 2년 만에 프로 합창단도 참 어려워하거든요. 이 오페라를 제작해서 연주했다고 이 일이 가능한가요, 장로님?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코랄 코람데오는 새로운 의미의 장로 합창단입니다. 우리 비교적
연령층이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장로님들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시편에서 말하는 철저하게 훈련되고 공교한 그런 찬양의 모델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자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2회 연주회 때는 어느 누구도 하기 어려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종교곡의 대명사고 클래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우리 정서와 우리 언어로 재해석해서 이를 오페라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우리 음악인 국악도 들어가고 또 오페라의 무대 장치 그리고 장엄한 오케스트라까지 물론 엄청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로님들이 흔쾌히 허락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오페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도 좀 엄청나게 들 것 같거든요. 예, 예산도 많이 들었지요. 상상을 초월한 예산이 들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손수 준비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무대는 잘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준비하셔야죠.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또 코랄 코람대 연주는 새로운 네. 레퍼토리, 참신한 무대, 공교한 찬양을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성명교회에서 제4회 정기 연주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는 장로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찬양만을 레퍼토리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근본 주제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선포하시고 한 다음에 마지막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십니다. 네. 그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모티브를 잡고 하나님께 길을 만드신 우리 인생의 길 그리고 세계의 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이번 연주에는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 한 개인과 국가 세계 가운데서 길을 만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연주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우리 40여 명의 남성이 깊이 있는 울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마 감동으로 함께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자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 창단 5주년을 기념해서 제4회 정기 연주회를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대구 성명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주회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를 쭉 해주시면서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만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중에 우리 예천 지역에 그 시골 교회에 그 지역 몇 개 교회에서 연합으로 코람데오 장로합창단을 초청해서 연주를 듣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네. 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일대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그곳에서 참석해서 특별 찬양으로 드리는데 네. 너무나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장로합창단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고 나와서 어느 원로 노 장로님께서 평생 이런 연주를 처음 들었다고 예, 한 평생 동안 이런 연주를 못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대절해서 그 먼 거리까지 갔던 그 어려움이 싹 가시고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연주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자비량 선교지요? 예. 그렇군요. 참 저도 이 다가오는 정기 연주회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대구 성명교회에서 정기 연주회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2022년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는 바도 크고 준비, 뭐 연습, 활동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좀 나눠주시죠 계획들도. 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는 사실 제대로 이제 활동을 못했었는데 예.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정말 기름 부은 장로로서 정말 찬양하는 순례자로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참 한국 교회를 보호할 뿐이라 한국 교회 부흥 자체는 개개 교인이 발제를 해야 이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맡은 바 삶에 충실하게 이제 임해서 좀 더 우리한테 부여된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삽니다. 이를 위해서 어디든지 이제 부르시면은 코랄코레도 장로합창단은 초청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교지 찬양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창단의 내실을 위해서 더욱 힘쓰도록 할 작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연락을 하면 합창단원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들 코랄 코람데오 장로 합창단은 이제 매주 월요일 네. 계승 중학교 음악실에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 때에 팜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뭐 자발적으로 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할 때에 많은 분이 함께 모여서 이제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오직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이라면은 언제든지 우리 초교파적으로 네. 장로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코로나19 팬데믹 전엔 한 70여 명의 장로님들이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한 50여 명 그리고 이번 연주 후에는 40여 분이 함께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12월 17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성명교회에서 제4회 정기 연주 후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 코랄 코람데오 장로합창단의 관심을 갖고 단원으로 활동하기 원하시는 분들 연주에 참여하셔서 또 보니까 포스터에 연락처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연락하신 뒤에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성명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